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7일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오늘 여전히 조용한 시장 분위기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인360 페이지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 보시는 것처럼 1% 미만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이 거래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약보합권 그리고 이더리움은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여전히 6,4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지루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장세를 유지시킵니다. 상위 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오르고 있고 대부분의 코인들은 내림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보합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따가 어떻게 변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으로 갑니다. 시총 상위 10개 코인 방향을 튼 이더리움을 포함해 모두 1% 이내로 내리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현 시각 도지코인 그리고 테조스 등이 오르고 있고 49위의 일렉트로니움이 44% 정도 오르면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알트코인입니다. 빗썸과 업비트 내부의 움직임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요. 역시 에이다와 제트캐시 그리고 비체인 등 눈에 띄는 몇몇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국제 평균 흐름과 비슷하게 1% 미만의 흐름 대부분의 코인에서 견지가 됩니다. 에이다는 코인마켓캡에서는 살짝 내렸는데 빗썸에서는 1% 정도의 상승폭 보이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에서는 하락폭이 확대되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직은 빗썸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시세와는 흐름을 달리해 살짝 오르면서 727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역시 0.08% 오르면서 마찬가지 시세도 비슷하게 727만원 선의 흐름 포착하실 수 있고요. 카이버 네트워크가 어제자로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오늘 4% 정도의 오름세 견지가 됩니다. 오늘 시황 기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N입니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시장에 주목을 하는데요. 2주 동안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거래량 측면에서도요. 24시간 동안 33억 달러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는 점 추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이전의 흐름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급상승은 좀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하방향의 예측을 먼저 보시면 현재 견고한 지지선으로 확인이 되는 6000선 하향 돌파되면 약세 기조가 자리를 하겠지만 6000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움직임을 뚫고 나가야 강세 추세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박스권을 뚫을 수 있는 건 확실한 호재성 뉴스겠죠. 펀드스트랩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톰리는 암호화폐 시장 랠리를 가져올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이 여럿 있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파트너십 체결이나 사업 확장이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확실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다수 알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어제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업 공개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기사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코인베이스에 이어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크립토 마이닝 스타트업 비트퓨리 역시 기업 공개 IPO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퓨리가 IPO를 실시하면 유럽 최초의 암호화폐 기업 IPO가 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현재 시장 내에서는 약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7천억 원 정도의 시장 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비트퓨리의 경쟁사인 비트메인 역시 9월에 홍콩에서 30억 달러의 IPO를 신청한 바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원이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네크나 솔리드엑스 등 ETF를 추진 중인 업체가 SEC와 미팅을 가졌다는 뉴스 며칠 전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를 통해서 ETF 최종 결정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는 내년보다 더 일러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 시장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라스타인 미국 SEC 의원은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승인 여부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또 사실관계를 두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SEC는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다소 신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ETF를 신청한 펀드들이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명확한지 또 투자자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코인 중 리플의 코인 판매 금액이 지난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와 비교해서 3분기 7월에서 9월에 2배나 늘었습니다. 리플 측이 2018년 3분기 리플 시장 보고서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3분기에 약 1억 6,333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판매를 했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이 약 7,553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약 2배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코이니스트.com은요, 숫자가 리플이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앞으로 리플이 키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카드사 비자의 CEO가 암호화폐 성장은 현재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에서는 암호화폐들이 그저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불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회사들도 많다는 것을 안다 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요. 아직 비자사는 상품으로 암호화폐들을 바라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 지불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라는 시각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경쟁자인 마스터카드와 반대되는 행보인데요. 마스터카드는 이번에 다중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자산 시스템을 골자로 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블록체인 화폐와 신용계정들을 연결하는 지불 시스템인데요. 두 회사의 상반되는 행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기업 재산으로 인정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및 마이닝 그리고 ICO까지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판결이 더 유의미한데요. 암호화폐가 갖는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선례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심천의 국제중재재판소는 10월 25일 주주권 소송을 통해 기업은 민법 및 계약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해 비트코인 관련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직 중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를 엄격하게 막고 있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화배우 조니 뎁도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듭니다. 바로 그가 가장 잘 아는 분야 영화와 영상 콘텐츠를 블록체인 플랫폼 형태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하게 보시죠. 영화배우이자 제작자인 조니 뎁은 블록체인 기반 소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타타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영화 제작사에서 콘텐츠를 제작한 다음에 타타투에서 유통을 할 예정이고요. 소비자들은 암호화폐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불법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 고품질 브랜드 광고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갈수록 넓어지는 블록체인 기술의 범위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선물 거래 확인을 하시죠. 먼저 옵션 거래소 보시면 0.08% 오르면서 6,400달러 바로 밑에서 거래가 됩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0.16% 내렸지만 역시 6,395달러로 비슷한 선물 가격 포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들의 하락폭이 방송 시작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1% 미만의 조용한 분위기는 여전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뉴스처럼 박스권의 시장을 뚫을 수 있는 호재성 뉴스들 기다려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